아이들 마스터에도 이스터에그 비스무리한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특정의 의미나 형태, 사물의 이름을 오마주하거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왔다고 합니다. 계절부터 시작해 특정 지명이나 의미를 포함한 단어, 말장난스러운 이름까지. 알록가 이야기. 오늘의 특집은 바로 아이돌들의 이름편입니다. 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아이돌들을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질 테니 상징적이나 특징적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마스 장르에 능통한 분들이 잘 알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의미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정했습니다. 또 본 영상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3부작 및 보너스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부는 특정 지역명과 특장명, 2부는 특정 의미와 계절의 모티브, 3부는 동명이인과 현실의 이름 모티브 혹은 동명, 이렇게 3부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관련된 이름을 가진 인물하면 두 명이 있죠. 시부야 린, 이케부쿠로 아키아. 린의 성인 시부야는 일본 도쿄의 구중 하나인 곳입니다. 린의 출신이 도쿄인 것을 감안하면 재미있는 성이며 실제 일본에서도 시부야라는 성이 쓰이는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아키아의 이케부쿠로는 지역명이지만 더 정확히는 도쿄도 도시마구에서 이케부쿠로역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키아 역시 출신지가 도쿄이죠. 이들 외에도 성이 지명이나 역명인 아이돌이 있는데 진짜 몇 명만 설명하자면 미우라 아즈사의 미우라는 가나가와 현의 시인 미우라씨가 있으며 니노미아 아스카의 니노미아는 가나가와 현의 나카군에 있는 마을 이름이 니루미아 마치가 있으며 역 이름으로도 있고 도묘지 카린의 도묘지는 일본 미나미오카선의 도묘지 역이 있으며 나나오 유리코의 나나오는 이시카와 현의 나나오시 오사키 자매의 성인 오사키는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오사키여 이주인 호쿠토와 이주인 메구미의 이주인은 옛지명이지만 오늘날의 가고시마 현으로 가고시마 본선 쪽에 이주인역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실제 성이 특정 지명이나 역명인 경우가 있다 보니 아이마스 아이돌들 역시 그런 경우를 잘 적용한 이름이 있으며 진짜 하나하나 고르면 너무 많아서 진짜 몇 명만 뽑아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애들과는 다르게 한자는 틀리지만 의외로 성이 지명인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아사쿠랑 토우르랑 텐도 테루. 토울의 성인 아사쿠라랑 테루의 성인 텐도가 일본시 명이기도 합니다. 아사쿠라는 일본 후쿠오카형의 지명이며 텐도는 야마가타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한자는 둘이 틀리기는 하지만 발음면에서도 비슷한 편이죠. 시명 지명 외에도 군도명의 이름도 있는데 우리 아이마스의 심장 아마미 하루카의 이름의 아마미는 가고시마현의 섬이 아마미 군도 있으며 또 그 속에 아마미시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틀리지만 역시 발음면에서 비슷하죠. 그 외에 키사라기 역이 있다나 뭐라나... 앞에서 아즈사의 성이 미우라는 시명으로도 있다고 했는데 아즈사는 성 말고도 이름에 또 다른 게 숨어있습니다. JR 히나가시온에서 운영하는 아즈사라는 열차가 있죠. 츠바사의 아이돌 소노다 치요코의 치요코는 일본식 발음으로 초코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치요코는 초콜릿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리자와 아사히의 아사히. 본 아사히란 이름은 일본의 해사명으로 잘 활용되는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맥주회사 아사히 맥주가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해설명이 존재하며 쓰는 방식은 달라도 아사히라는 이름의 회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맥주와 비슷한 사례로는 한국의 어떤 유저와 카스 트위터에 카스가 미래다를 카스가 미라이다 드립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드립을 친 게 4절급이었지만 카스 회사 공식에서 그걸 답해줘서 한때 하성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식 발음에 한국식 말장난이 들어간 좀 웃긴 드립이긴 하네요. 의외로 3표 영의 이름의 아이돌도 있는데 바로 혼다 미오의 성인 혼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혼다 기형 공업 주식회사의 혼다이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 이름이죠. 여기서 또 깊이 보면 밀리언 시리즈의 나가요시 스바루의 스바루 역시 일본 자동차 기업 스바루가 있기도 합니다. 회사 상표로 차량 회사 말고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본 음식점 야요이켄. 실제 야요이의 이름도 히라가나로 사용되어서 뒤에 켄을 빼면 완벽하게 이름이 같으며 거기다 오사카부에 있는 역 타카츠키시 역에 점포가 있어서 야요이의 생일이 되면 그곳은 성지가 된다고 하네요. 은근 보면 특정 상표나 회사명을 따온 이름이 있습니다. 상표나 물건 외에도 동식물도 있는데 우리 나무쿠 사무원 오토나시 코토리의 코토리는 작은 새를 의미하며 시어터에서 강아지 같은 아이돌 타마키의 성 오오카미의 경우는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명에서 일본에서 늑대라고 읽는 오오카미랑 비슷하며 행동도 진짜 대진승처럼 천진난만하죠. 사이마스의 고양이 형님 야코야나기 키리오의 성 네코야나기 앞에 한자 네코는 고양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 자체의 네코야나기는 고양이라고 불릴 뿐 거의 관계가 없으며
본뜻은 갯벌들, 국내에서는 버들강아지라고 불리는 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라기쿠 호타루의 호타루는 반딧불이, 키타미 유즈의 유즈는 유자의 일본 발음이 유즈를 의미하며 타카키 카에데 카에데는 히라가나로 단풍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부 지역명과 특정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역명에 대해서는 진짜 방대하더군요. 거기다 실제 성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명이다 보니 끝이 없어서 어느 정도 선에 맞췄고, 해사명이나 특정명 역시 가장 재밌는 것만 뽑아봤습니다. 그중 아이마스의 성에는 일본 함성 이름도 있는데 이건 굳이 억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요. 그럼 1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다양한 내용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